구독자분들 SB덩크 신발끈 어떻게 묶으세요? 저는 그냥 리본 안 묶고 이렇게 신거든요. 끈 밟아서. 뭐 통에 밴드도 있고 통 자체도 좀 도톰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어도 아시다시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SB덩크 같은 경우는 이 텅도 굉장히 두껍고 그리고 이 안쪽에 패딩도 좀 다른 신발에 비해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끈을 묶으면은 이렇게 작게 묶이거든요. 이걸 리본 크게 묶는다고 꽉 조여서 신으면은 텅이 도톰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신발이. 그러다 보니까 SB덩크는 대체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끈을 묶지 않고 아마 신을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거죠. 디자인적인 부분 때문에 중간에 이제 끈을 안 끼우고서 이렇게 리본을 크게 만든 거니까. 뭐 이건 리뷰해 놓은 거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보면 되고. 오늘은 이 신발 얘기할 건데, 저처럼 이렇게 SB덩크 리본으로 묶지 않고 신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신발 사이즈 선택할 때이 안감의 소재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제품은 나이키 SB와 파워퍼프걸 협업 모델이고요. 아시다시피 파워퍼프걸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총 3가지 컬러로 발매했고요. 얘는 버터컷 모델인데, 뭐 예전부터 파워퍼프걸 좋아했던 분들도 있을 건데, 뭐 최근에 뉴진스하고 협업 때문에 좋아하게 되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한국에서 인기보다는 영미권이나 일본에서 더 인기가 있던 애니메이션이었고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총 6시즌으로 나눠서 방영된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다 보니까 종영 이후에 일본판을 따로 만들거든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방영을 했고요. 굉장히 낡죠, 이거. 이거 세일러문 감독 중에 한 명이 만들어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에서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게다가 그 지역은 스케이트보드 시장도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SB덩크와 파워퍼프가 첫 번째 협업, 게다가 패밀리 슈즈로 나와 버리니까 인기가 상당합니다, 그쪽에서는. 이거 발매 날 미국에서는 이제 매장에 줄서 있는 게 뉴스에 나올 정도였고요. 오늘 제가 리뷰하는 게 이거 발매하고 3일째 되는 날인데, 제가 스타엑스하고 일본 스니커 덩크 그리고 한국 크림을 좀 미리 봤거든요. 스타엑스 같은 경우는 애기들 거 빼고 이 성인용 세 가지 컬러, 핑크색만 조금 덜 팔렸고 평균적으로 한 2천 건 가까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스니커 덩크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안 나오는데 이 녹색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도 한국보다는 평균적으로 사이즈별로 해서 만엔 이상 비싸고요. 그 한국이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한 50건? 세 가지 컬러. 어른들 것만 봤을 때. 그 정도니까, 확실히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 인기가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그쪽에서 인기 있는 거냐면은, 최근에 발매한 SB 제품 중에 에이프릴 덩크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발매한 지한 20일 정도 됐는데, 스타엑스 보니까 3,200건이 조금 넘게가 판매가 됐는데, 이 파워퍼프걸 덩크 3일 동안 판매된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얘네들 한 일주일만 넘으면은 3,000건 넘게 판매될 것 같습니다. 핑크색은 모르겠고. 거기에 뭐 아이들 거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중개 업체들이 있으니까 분명 해외에서는 지금 관심 받는 제품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3일 동안 판매된 이 추세가 일주일 이어진다 그러면은 공홈에서 물건 다 받고 난 이후고, 그러면 이제 뭐 중개 업체 거래량도 늘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100건에서 많아봐야 200건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출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관심은 점점 빠지겠죠? 그러면 이제 가격도 많이 떨어질까 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지금 워낙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파워퍼프걸이 내년에 두 번째 리부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아들은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관심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 신지 않는 이상 가격도 폭등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관심이 떨어져서 가격이 뭐 빠지면은 그거 다 해외로 물건 빠질 겁니다. 장사꾼들은 가격 뭐 유의미한 차이 있으면은 나라 가리지 않거든요. 참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사고 뭐 미국 사람들만 미국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가격이 많이 싸진다 그러면은 그 물건들 다 해외로 빠지기 때문에 한국 가격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관심 있어서 구매하실 분들은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겁니다. 캐릭터가 들어있는 스페셜 속지가 있고요. 여분의 신발끈이 있습니다. 이번 나이키 SB와 파워퍼프걸의 협업은 색상을 통해서 캐릭터를 표현을 했고요. 소재 역시도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각각 다른 소재가 사용이 된것 같습니다.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소재에 대해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 버터컷 같은 경우는 가죽에 지금 잔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빛의 반사가 달라집니다. 얼핏 보면 실크 같은 느낌이긴 한데, 뭐 개인적으로는 메탈을 좀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각각의 캐릭터 중에 이 버터컵이 가장 강한 캐릭터입니다. 가장 강인한 캐릭터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차갑고 약간 좀 강한 메탈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혀 부분에 보시면은 네터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지금 굉장히 광택이 있는 소재가 사용이 됐거든요.
이게 지금 딱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안감까지 광택이 있는 소재가 사용돼서 이게 사이즈 선택할 때 분명 이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 게이 안쪽에 보면은 이 깔창 있잖아요, 지금. 지금 인솔을 보시면은 오른쪽 인솔에는 파워퍼프걸의 숙적인 모조 조조가 그래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 인솔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90년대 그 코믹스 스타일의 그래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그래픽, 이게 좀 재밌는데, 이 파워퍼프걸이 사람이 아닙니다. 과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뉴토니엄 교수가 파워퍼프걸을 만들 때 케미컬 X라는 게 실수로 들어갑니다. 이 뒤쪽에 있는 거하고 지금 비슷한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케미컬 X, 그러니까 파워퍼프걸을 만들 때 첨가된 걸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보면 파워퍼프걸은 케미컬 X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설탕, 그리고 조미료, 그리고 뭐 귀엽고 예쁜 것들이 섞여서 만들어집니다. 이 버터컵 같은 경우는 그 주성분이 조미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혀에 보면은 이 조미료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은 역시 조미료가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 보면은 그 캐릭터에서 주성분이 되는 이제 뭐 설탕, 그리고 작고 귀엽고 뭐 예쁜 것들,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턱마다. 그것도 이제 보는 재미가 있고,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은 이 제품의 시그니처와 같은 눈이 자수로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 작은 거는 입입니다. 그리고 아웃솔 같은 경우는 반투명 아웃솔이 사용이 됐는데 이건 색상이 그래서 그렇지 야광은 아니고요. 그리고 각각 패널 사이드에 반사 소재가 사용이 됐습니다. 나이키 SB 덩크 제품 이렇게 리본으로 묶지 않고 이렇게 신는 분들 있죠. 이거 신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끈 밟아서 신으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SB 덩크 제품 이렇게 신는데 제가 발볼 없는 편이고 SB 덩크 제품은 보통 반업을 합니다. 근데 다른 제품들 봤을 때는 뭐 불편함 없이 신었는데 얘는 지금 이 안감이 굉장히 미끄러워가지고 힐슬 입습니다. 반업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신는다면 상관없겠지만 사이즈 많이 업해도 이렇게 끈 묶지 않고 신는 분들 저처럼 그런 분들은 그냥 발볼 없으면은 반업선에서 끝나야 됩니다. 가끔 좀 편하게 신기 위해서 1업하고 1.5업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신발은 그렇게 신으면 불편해서 못 신을 겁니다. 그러니까 발볼 없으면 그냥 반업에서 끝내고 발볼 있는 분들은 그냥 1업선에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넘어간다면은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서 신어야 될 겁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리뷰로 찾아올 거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nowflakes and